자, 이번 시간은 이제 양도소득세, 그죠?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죠? 양도. 뭐를 양도했을 때, 그 이제 과세 물건, 그죠? 그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이다. 이거 우리가 과세 대상. 양도라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죠?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이게 양도라는 거는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우리가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하는 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 그죠? 소유권 취득. 양도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반대 입장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소유권을 넘겨줬다 해서 전부 다 양도세가 부과되느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게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게 있다. 그죠? 소유권 넘겼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거 양도세 아니잖아. 그죠? 아버지 만약에 살아 생전에는 무슨 세죠? 증여세. 아버지 돌아가셨으면은 상속세. 근데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양도세 아니다. 그죠? 그 이런 거. 이런 게 X예요. 양도 개념. 이거 우리가 양도 개념이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양도 뜻. 그다음 소득. 요게 소득이라 하는 거는 내가 1억 주고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어느 게 소득이죠? 5천. 요걸 뭐라 부른다? 양도 차익. 그건 소득이 차익이잖아. 차익.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게 세금. 여기 세금이다. 그죠? 양도세. 세금인데, 우리가 1세대가 1주택, 집한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은, 이거 과세 안 하죠? 비과세. 집한채 우리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과세 안 하잖아. 그죠? 비과세. 여기 우리가 2년이라는 거는 보유기간을 말한다. 그 보유기간이라 하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요게 보유기간이잖아. 그죠? 그리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물론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가산세.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말하면은 과세 대상 부분, 이거 알아보고, OX, 양도의 개념이다. 그죠? 양도 차익과 세율 부분. 그리고 비과세 부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유기간. 그리고 신고 납부. 네모가 모두 몇 개죠? 네모가 몇 개죠? 다섯 개입니까? 여섯 개. 시험에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저거 네모 하나씩 따로따로 알마 되잖아. 그죠? 그 과세 대상에서 문제 한 문제, OX에서 한 문제, 양도 차익, 비과세, 이런 식으로. 딱 파트, 여섯 파트다. 알겠죠? 여기 여섯 문제 나오니까, 뭐 적게는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꼭 뭐 한 문제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쩔 때 여기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씩 파트로 해서 정리하면 된다. 점수 따기가 굉장히 쉽잖아. 그죠? 다른 과목에 비해 가지고 세법은 조금만 하면은 세법은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뭐 내용 어려운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보통 뭐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세법에서는 16문제인데 세법에서 10문제 목표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0문제는 너무 적습니다. 실제는 세법에서 그것도 한 14문제 정도로 맞춰야지. 세법이 쉬운데. 중개업법하고 세법 좀 쉽잖아. 쉬운 편이잖아. 다른 과목에 비해 가지고. 아, 어렵습니까? 그 여 좀 따르면 편하지. 세법에서. 그죠? 여러 문제 가는 건 너무 적어요. 여러 문제는. 한두 문제는 좀 약간 어려운 게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자, 보세요. 여기 양도세다. 그죠? 그럼 우리 하나씩 파트별로.
이제 오늘 오후에 그 기출 문제 특강하잖아, 그죠? 오늘 오후에 할 게 이제 파트가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 오늘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산세 나머지 할 거고. 그럼 오늘 이제 방 취득해봤잖아, 그죠? 이제 양도세 오늘 할 건데 이걸 갖다 이제 지금 다 못합니다, 오늘. 두 시간 만에, 그죠? 다음 주까지 계속 연장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하는 데까지 우리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차례대로 할게요. 과세 대상부터. 뭘 공부하는지는 알겠죠, 그죠? 하나는 이제 정리하면 되죠. 첫째, 과세 대상. 자, 교재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307. 자, 과세 대상. 정리되게 보세요. 과세 대상 첫째, 요 다섯 개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이거 팔변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두 번째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것도 양도하면 세금 내라. 세 번째는 주식, 네 번째는 기타 자산, 다섯 번째는 파생상품. 요거 다섯 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과세 대상. 부동산. 부동산은 뭐 설명 필요 없잖아. 토지 건물. 그죠? 권리하면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알겠죠? 이런 건데, 이게 두 가지 나누어집니다. 이게 권리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현재,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해서, 우리 법에서는, 요거는 앞으로 사용, 여기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분양권이잖아, 그죠? 아파트 당첨권, 이런 거, 그죠? 재개발 입주권, 뭐, 아파트 당첨되고, 청약 예금 정수 이런 통장 같은 거죠. 딱지하게. 그리고 뭐, 주택 상환 채권, 그죠? 토지 상환 채권, 공유 수면 매립 면허권, 이런 거. 바다나 하천을 매립하면 땅이 생기잖아. 그죠? 이런 게 모두 취득할 수 권리다. 요거 세 개는 우리 아는 거잖아, 이거. 그죠? 이건 다 아는 거고. 아, 주택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공유 수면 매립권, 이런 게 있구나. 그 책 보시고.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여기 뭐냐? 우리 이거 과세 대상이 되는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현재 내가 지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지상권.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인데 요거는 채권이다 보니까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알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말하면은 지상권을 우리가 양도했다. 이걸 팔았다. 이겁니다. 팔았을 때 양도 차이 과세하겠다. 넘겼을 때. 전세권을 또 넘겼다. 전전세 같은 거. 임차권을 나면 넘겼다. 넘기면서 차익이 생기고 과세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실제는 실무에서는 발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거의 안 나오는데 시험에는 이게 뭐 과세 대상이 나왔다 하면 여기서 나오죠. 우리 시험에는. 응? 요거, 요거. 지, 전, 등, 임. 시작. 지, 전, 등, 임. 여기서 시험에 딱 내면 요거, 요거. 요 등자 빼버리죠. 등기된 가능성, 등기 빼버리고 그냥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아니잖아, 그죠? 요 지자는 무슨 지자죠? 지역권 아니죠? 같은 지자인데, 그죠? 지역권 아니고 무슨 지상권, 알겠죠? 그거 말만 돼요. 알았죠? 과세 대상.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죠? 주식. 이 주식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상장법인과 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구분하는데 알겠죠? 상장법인과 비상장인데 결론 말씀드려 보세요.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합니다. 비상장은 요거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원칙상 부동산 거래로 간주한답니다. 과세한다.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하는데 삼성이나 현대 모두 상장입니다. 알겠죠? 이건 개인회사. 그런데 단 예외가 있다. 대주주.
대주주, 삼성의 뭐 이근 회장, 뭐 정몽주 회장 있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거래하는, 이건 과세하겠답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 유가증권이나 밖에서 거래, 이런 거는 과세한다. 예외가 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상장은 뭐하고?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한 번 더. 상장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알았죠? 기타. 특정 법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그리고 여기에 권리금, 영업권이 나옵니다. 영업권. 그리고 회원권. 알았죠? 요렇게. 예.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 회사가 있다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있다. 빌딩. 땅이 있다. 땅. 그리고 이 회사가 또 현금도 가지고 있고, 은행 예금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요걸 구분하면은, 요쪽을 뭐라 부르죠, 우리는? 동산. 요쪽이 뭐죠? 부동산이잖아. 그죠? 토지 건물이니까, 그죠? 부동산.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은, 부동산과 동산 구분하잖아. 그죠? 모든, 그죠? 재산을. 이때, 이 법인이, 이 부동산이 전체의 50%가 넘으면은 특정 법인이라 하고, 이 부동산 보유가 80% 넘으면은 과다 법인이라 합니다. 다시, 몇 프로 넘으면은 특정 법인? 50%, 과다는 몇 프로? 80%. 알았죠? 그래서 요 법인은 50% 이상 법인이다. 요 법인은 80% 이상 법인이다. 뭐가? 뭐가? 부동산이. 알았죠? 부동산. 아, 요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칭하고, 여기에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이런 회사에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이 주식을 양도하는데, 요 주식을 양도하는데, 50% 이상 양도할 때 과세하겠답니다. 양도 비율이, 이 비율은 3년 합산, 3년 동안 합산해서 50% 이상 양도할 때 그 양도 차익이 있으면 그건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다시, 부동산이 50% 이상인 특정 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한 이 사람이 사장이겠죠? 그죠?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주식을 몇 프로 양도할 때 50%.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과다 보유법인은 부동산이 80%다,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재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80%, 그죠?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이 회사가, 그죠? 이 회사가는 부동산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업이, 업종이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부동산 업이 뭐냐? 스키장, 콘도, 뭐, 휴양시설.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으면은, 전체를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답니다. 100%. 그러면은 100%다. 이게 다 부동산이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요만큼 팔아도 요거 양도 과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 부동산으로 간주하니까 주식 한 줄을 팔더라도 요거는 주식으로 안 보고 물어본다. 부동산을 보겠다. 그래서 뭐 한다? 과세하겠다. 알았죠? 과세한다. 자, 정리합시다. 특정 법인은 부동산 몇 프로? 50%. 여기 주식 몇 프로 가진 자가? 50% 이상 소유한 자가 몇 프로 양도할 때? 50% 양도할 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과다는 몇 프로? 80%.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럼 전체를 부동산을 보니까 한 줄을 팔더라도 이거는 물어봤다. 부동산을 간주하여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알겠죠? 자,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동안 요거는 한 번 딱 나왔습니다. 한 번. 그동안 29회 동안 29년 동안 우리 원래 30회잖아요. 한 번 나온 적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한 번 나왔는데 요거 나왔어요. 요거. 상장 법인은 과세한다. 비상장은 비과세한다. 틀렸죠?
그게 한번 딱 나온 적이 있고. 그래, 이게 왜냐 하면은, 요게 전부 뭐와 관련되죠? 주식이잖아, 그죠? 요거 내가 주식이다 보니까,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잖아. 그게 주식이다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내요. 예? 근데 알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정도. 아, 요게, 그러나, 그래, 아, 요게 주식 관계구나. 예. 뭐, 더 이상 깊게 알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걸 갖다 그 책 보면서 막 이렇게 너무 막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 아, 이런 거구나. 예, 정도 알고. 이게 뭐죠?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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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권리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 있잖아. 그죠? 우리 학원을 이걸 팔면은 권리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죠? 그 권리금 세금 내야 합니다. 그게 양도세. 그게 이거다. 알겠죠? 월급금. 근데 전부 우리 학원 팔 때 그랬잖아. 요게 뭐가 따라오냐? 항상 요 말 따라와야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점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가가 있는데 상가 그죠? 요 보면 담배포 있죠? 담배 파는 거죠? 응? 요것만 사고 팔잖아. 요거 팔 때 권리금 받고 팝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 상가하고 요걸 같이 팔 때는 요거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요것만 넘기면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같은 세금인데 세목 이름이 다르잖아. 그죠? 다시. 요거하고 요거 같이 넘길 때는 무슨 세? 양도세. 요것만 넘기면은 무슨 세?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 영업권일 때는 항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다. 즉 이게 사업용 고정자산이에요. 이거하고 함께 점포와 같이 넘기다. 학원 몽땅 넘길 때 권리금. 알겠죠? 요 자리 만약에 권리금만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받고 넘기잖아. 그거는 무슨 세?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 시험에 요게 단독으로 영업권 단독 양도 요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우리는 지금 무슨 세 하고 있죠? 양도세잖아. 요거는 무슨 세? 종합소득세. 알 필요 없다, 그죠?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도세 과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무슨 세? 종합소득세. 시험 이런 나옵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이런 물어보거든요. 양도소 과세, 이런 거는 단독은 아니잖아. 그럼 뭐야? 함께. 그 영어권 나왔다, 뭐라 그랬죠? 함께. 투게더. 알죠? 함께. 요거, 요거, 요거. 여기 또 시험에 뭐 항상 나오잖아. 과세 대상. 응? 요거 하면 요거 나와요, 시험에. 그동안 나왔던 게. 응? 그, 과세 대상 시험 너무 뻔하지, 뭐, 그죠? 다음, 양도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봐라, 인 거 찾아봐라, 이거지. 그죠? 과세 대상 시험 나왔다. 자주 나옵니다,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알겠죠? 나오니까. 회원권, 이거는 뭐, 골프 회원권, 콘도, 그죠? 종합세수 회원권, 성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그리고 또, 주주들이, 주식회사, 주주 있죠, 그죠? 요 주식회사에 내가 주식에 주주가 돼 있으면은,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무슨,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방랜드라든가, 뭐, 랜드 있잖아, 그죠? 이런 시설물, 스키장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이걸 우리가 주주회원권이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특혜를 주잖아. 주식회사 회원들은 50% DC 이런 게 있잖아. 요렇게 특혜, 어떤 시설물에 대하여 특별한 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요런,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주주회원권이라 합니다. 요것도 양도하면은 양도세 과세하겠다. 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요 주식 양도도 과세 대상입니다. 알겠죠? 과세 대상. 마지막, 파생상품. 파생이 뭐죠? 파생. 파생. 뭐 떨어져 나온 게잖아. 콩고물. 파생, 뭐, 떨어지나, 그죠? 아무튼, 요거, 이런 말하면은, 그죠? 나무에서 뻗어나오, 이런 파생됐다. 간단하게, 그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상품이라 하고, 이걸 이제 반대말을 파생상품 이렇게 부르거든요. 파생상품. 이게 뭐냐면 주식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주식. 주식은 기본 상품인데, 여기 이제 뭐, 주가 지수 거래 여기에 대한 상품 여기 파생 상품이죠, 그죠? 이거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오늘 사야 되잖아, 그죠? 현물 거래를 합니다.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죠. 현재 내가 돈 주고 사고 현물, 이게 뭐냐면은 선물 시장 거래라요. 선물 하면은 선물. 들어봤죠? 선물이 아니고 선물. 요 선자가 무슨 자죠? 먼저 선자. 그 물건에 앞서서 거래하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선물하는 거는 물건보다 먼저 거래하는 거. 먼저 선자죠. 물건. 알겠죠? 물건보다 앞서 거래하는 거. 무슨 소리냐? 미리 거래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며칠이죠? 4월 5일. 오늘 신불입니까? 네. 아이고, 불이 나가지고 야단이던데. 4월 5일이에요. 그죠? 4월 5일 날, 갑하고 을이 거래를 합니다. 우리 둘이, 그죠? 6월 말에 요거 우리 사고 팔자 거래를 한다. 요거. 응? 요 분필. 갑이, 그죠? 갑이 내 요거 6월 30일 날, 알겠죠? 나는 요거 800원에 팔게. 응? 아, 1000원에 팔게. 1000원 할게, 1000원. 쉽게 1000원 할게. 1000원에 팔게. 요날. 어른 그러면 나는 우리 요거 6월 30일 나는 1000원에 살게. 6월 30일 날. 그럼 이날, 이제, 그죠? 요 물건이 지금 1000원에, 요거 이야기 듣고 가세요. 잘 들어보세요. 요 1000원에 사고 팔다 했잖아. 그런데 요날 대해서 보니까 요 물건 값이 얼마 됐나? 그러면 800원 되어 있다랍니다. 800원. 요게. 듣고 있습니까? 저기 아가씨, 듣고 있습니까? 요게. 요날 물건 800원 되어 있더라. 800원. 한번 들은 다 알아요. 800원 되어 있더랍니다. 그럼 둘이 얼마 주고 사고 팔다 했습니까? 1000원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오늘 현재 8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게 되잖아. 네? 200원 이보제. 그게 세금 내랍니다. 파생상품. 요런 거래를 선물 거래를 합니다. 미래 날짜에 거래하자. 정해놨잖아. 물건보다 요날 물건 주고 사는데 요날 미리 계약했잖아. 그죠? 요거 선물 거래를 합니다. 무슨 이해 되죠? 그죠? 그래서 갑은 그러면 결국은 1000원에 팔게 되잖아. 800원짜리를. 200원 이보죠. 그 200원에 대해서 세금 내랍니다. 올해부터 10% 내랍니다. 작년에는 5%였는데 네? 원래 20%입니다. 이게 20%인데 작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오면서 작년에 5% 올해 올라가 10% 내랍니다.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 나왔으면 요거 파생상품 가는 게 알겠죠? 아, 이런 거래구나. 간단한 요래 이해 알겠죠? 아, 파생상품 하면 요 과세 대상에 들어왔다. 아, 세금 몇 프로? 10% 내는구나. 아, 이거구나. 끝났습니다. 과세 대상. 요렇게.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한 번 더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질문 있으면 하세요. 과세 대상. 됐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요렇게 해서 딱 정리하면 끝나고. 예, 과세 대상. 정리 끝났다, 그죠?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OX. 요에 갈게요. 요거. OX. 알았죠? 뒤로, 그거는 몇 페이지 나옵니까? 양도 소득세, 그게 양도의 개념이잖아, 그죠? 그 양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313. 요거는 313쪽. 찾았죠, 그죠? 313쪽에 찾았죠, 그죠? 예. 그 313쪽 위에, 제일 위에 그 문제 잠깐 한번 보세요. 그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1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맞죠? 2번. 지상권과 전세권도 과세 대상이다. 맞죠? 대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한 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일부가 좀 수정되어 있네요. 그죠? 대주주는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과세 대상 맞죠? 그죠?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치르는 권리로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사업과 구분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단독으로 양도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죠? 예, 그 일부가 수정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기출 문제가 아니네, 보니까. 수정됐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과세 대상 문제가. 그럼 우리는 딱, 그죠? 지전 등임 요거하고, 요거하고만 딱 체크하면 돼요. 알겠죠? 예. 과세 대상. 두 번째, OX. 과세 대상은 이제 문제도 문제 나오다. 알겠다. 그죠? 이제 두 번째, OX 보세요. 요거는 OX. 요거는 양도의 개념. 양도, 양도가 무슨 소리고? 양도, 양도. 알겠죠? 양도가 뭐냐?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양도를 한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매매를 말합니다. 매매, 매매. 알겠죠? 우리가 매매 있잖아. 매매. 팔았다. 매도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매도를 말하지만 우리가 시기 매매를 할게요. 매매를 다른 말로 이래 표현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 돈 받고 팔았잖아. 그죠? 팔았다. 실제 팔았죠. 그죠? 유상 돈 받았잖아. 이걸 이렇게 매매를 시작. 사실상 유상이전. 요 말은 좀 기억하세요. 양도가 매매니까 양도가 매매, 매매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작. 사실상 유상이전. 알겠죠? 그죠? 요래 표현한다. 아, 그래. 양도다. 알았죠? 양도. 매매가 양도다. 팔았다. 양도다. 양도가 매매. 그러면은 양도가 아닌 거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에 반대, 형식. 이거는 양도 아니네. 그죠? 뭐, 요 유상에 반대, 뭐, 무상. 이거 양도 아니네. 어. 그럼 무상은 뭐가 있더라? 그죠? 상속, 정려. 그죠? 어, 이거는 양도 아니잖아. 그죠? 알았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요소, 그죠? 우리 취득세에서 한 건데, 우리 매매가 나오면은 같은 게 두 개 있잖아. 뭐가 있었죠? 교환 또 하나. 그렇죠. 예. 요거는 한 같이 다닌다.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요거는 한 덩어리라 그랬습니다. 한 덩어리.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자동적으로 정리해 끝났다. 그죠? 매매 상속 정려 OX 됐죠. 그죠?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예. 첫 번째 하나씩 해볼게 보세요. 요런 내 땅이 있습니다. 내 땅이 도로가 났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뭐가 된 거죠? 수용. 수용되었잖아. 그죠? 수용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죠. 그죠? 요 대가를 뭐라 하죠? 요걸 우리가 돈으로 받았다. 돈으로 받는 거 이거 뭐라 하죠? 보상금. 받았잖아. 1억 받았다.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이거 세금 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땅이 수용된 거는 내가 팔았는 건 아니지만은 토지 수용법에 따라서 여기 땅이 수용되어서 대가를 받았으니까 판매한 걸로 간주합니다. 간주, 간주. 알겠죠? 우리가 매매지, 요거는 매매만 있지만은 이제 매매로 간주하는 게 있다, 그죠? 간주. 그 대표가 뭐냐? 수용, 수용도 매매로 보고, 요거 세금 내라. 알겠죠? 세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수용되고 나서, 여기에 수용된 대가로 내가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땅, 땅, 땅. 땅을 돌려받아. 이걸 뭐라 하자, 우리? 환지. 환지잖아, 환지. 요거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이건 세금 낼 이유 없잖아. 내 땅을 내가 형식만 바뀌었잖아. 그죠? 여기 바뀌었다는 거는 원래 이제 밭이 뭐 대지나 지목이 바뀌었겠죠.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환지. 요거는 형식상이니까 세금 안 낸다. 아, 환지는 세금 안 낸다. 양도세와 관련이 없다. 그죠? 환지. 알았죠? 환지. 그럼 또 우리 환지가 나왔다. 두 개 따라다니고 또 두 개. 따라다니잖아. 두 개. 뭐가 있죠? 채비지 또. 보류지. 그렇지. 같이 다닙니다. 알겠죠? 보류지 또 뭐라 그랬죠? 채비지. 아.
됐다. 됐죠, 그죠? 두 번째. 요거.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은행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이 1억이 있는데, 요 빚 1억을 갖다가, 그죠? 요걸 갚아주면서 내가 가져온 땅을 토지로 대신 갚았습니다. 빚 1억을, 현금이 아니고, 빚 1억을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요걸 현금 대신에 토지로 상환했답니다. 토지로. 이걸 뭐라 부르죠? 세금을 냈다. 물납이고. 요거 세금 낸 게 아니고, 빚이잖아, 빚. 세금을 토지로 낸 거는 물납이지만은, 그죠? 그렇지. 변제했잖아, 그죠? 빚을 갚아서 변제했죠? 부동산이라는 토지로 변제했잖아, 그죠? 물건으로 변제했다. 무슨 변제? 대물 변제. 들어봤죠? 자, 자꾸 이제 몇 번 따라하세요. 시작. 대물 변제. 한 번 더 시작. 대물 변제. 그러면은 이때 요 빚을 갚기 위해서 토지를 넘겨줬습니다. 요 토지 넘겨준 거 요거 토지를 팔한 걸로 보겠답니다. 판매한 걸로. 알았죠? 그럼 만약에 요거 토지가 1억에 팔렸잖아. 내가 살 때 8천만 원 주고 샀었다면은 8천만 원짜리를 1억에 판매한 걸로 보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 차익 세금 내라. 알겠죠? 요거는 정말에서 그죠? 아, 채무를 그죠? 변제했다. 대물 변제.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그죠? 부부 간에. 예, 막 헤어진다.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배우자한테 위자료, 뭐 정신적 위자료 쪽으로, 요게 1억짜리다, 그죠? 1억짜리 집을 만약에 속을 넘겨줬다. 요거. 배우자가 남편이 배우자한테 이혼 이자료 쪼로 요 부동산을 넘겨줬습니다. 속에 넘겨줬다. 그죠? 요것도 물어본다. 대물 변제를 봅니다. 그 시험에 여기 많이 나와요. 요거. 위자료. 우리 시험에는 이것보다는 많이, 이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주로 나오는 게 뭐 이혼 이자료 해서 위자료 요거. 요게 많이 나와요. 위자료 쪼로 넘겨줘. 이것도 물어본다. 대물 변제. 그, 요, 1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 알겠죠? 세금 내세요. 이 말, 세금.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이상하다. 부부 간에는 양도가 성립 안 하잖아. 그죠? 부부 간에, 부자 간에는 양도, 매매는 정상적인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본지 하죠? 정녀로 보잖아. 그죠? 정녀인데, 이게 왜 양도세 내야 되느냐? 이혼하잖아. 이제. 이혼하니까 그냥 남남이 됩니다. 알겠죠? 이때는 부부를 안 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위자료는 대물변제로 간주하여 세금 내랍니다. 그 대물변제 세금 낸다. 그죠? 알았죠? 세금 낸다. 그래서 요게 대물변제 나왔네. 문제에서 우리가 대물변제 나왔다. 그죠? 요거 세금 낸다. 대표적인 뭐라 그랬죠? 방금 우리가, 조세. 조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가 나왔죠. 그죠? 채무, 또 위자료, 조세, 이거, 세금, 물납, 이거. 이런 등등. 특히 여기에서 시험 많이 나온 이거. 위자료 많이 나온다. 알았죠? 위자료. 대물 변제다. 자. 남편이 이혼을 하는데 이걸 안 준다. 그죠? 안 줘서 배우자가 청구를 합니다. 내 목 주세요. 법원에다가 내 목도 주세요. 내 목도 있다. 응? 내 목 주세요 하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다. 청구. 즉 말해서 요걸 이 남편이 소유 재산은 내 목도 있으니까 재산을 나눠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 목 중에서 요 1억짜리를 배우자로 소유 넘겨줬습니다. 그죠? 판결에 의해서 속에 넘어왔다. 그죠? 배우자가 뭘 했죠? 재산분할 청구를 행사해서 판결에 의해서 넘어간 거, 요거는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왜 안 내죠? 재판했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몫을 자기 찾아간 거잖아. 그렇잖아. 그죠? 재산 내 몫 내가 찾아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요런 갑을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분이 갑은 50%고, 을도 50% 가 있었다. 그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요걸 서로 나눴다. 나누면서 갑 50% 따로 등기하고, 을도 요래 따로 등기했습니다. 공유물 뭐인 거죠? 분할. 이거 세금 낼 이유 없잖아. 그죠? 내 몫 내가 가온 건데, 뭐. 그니, 이 사람이 자기 받을 몫을 가온 겁니다, 결국. 자기 뭐. 그, 요거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요게 뭐냐? 공유물 분할. 분할. 그래서, 공동 소유물의 분할. 요거는 양도 아니다, 그죠? 세금 안 냅니다. 그, 요, 공유물 분할. 요거는 하나, 대표적인 예가 방금 나왔던 뭐가 나왔죠? 재산 분할 청구권. 아, 요거 나오면 요거는 양수 안 낸다, 그죠?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요거는 양도세 안 낸다. 요거 왜? 공유물 분할로 보니까. 알았죠? 예, 요거는 세금 안 낸다, 그죠? 자, 다시. 대물 변제는 세금 내야죠. 그죠? 요건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요건 세금 내는데, 요거는 세금 안 낸다. 알겠죠? 공유물 분할. 요게 언제? 재산분할 청구권. 그 위자료 나오면은 세금 내야 되는데, 요 위자료 낸다 하면서 거기에 단서가 요런 게 붙는다, 그죠? 위자료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위자료 이러면 세금 안 내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그냥 위자료 나오면 세금 내야 됩니다. 대물 면제니까. 근데 요 단서가 붙는다, 그죠?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른 위자료. 요거는 세금 안 된다. 왜? 공유물 분할이니까. 이해되죠, 그죠? 쉽죠? 알겠죠? 뭐, 대답이 없어. 알겠죠, 그죠? 어렵습니까? 이해되죠,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알겠다, 가세요. 가면 쉬지 말고. 자, 이제, 하나만 남으면 끝입니다. 보세요. 야, 이거 한번 생각해. 이거. 예, 형이 아주 부자다, 그죠? 부자고, 동생이 좀 어렵게 사는데, 형이, 동생 생각해서, 그죠? 형제가이니까, 건물 하나를 줍니다. 그죠? 동생한테. 줄 수 있지, 뭐, 그죠? 형제가이니까. 5억짜리를 줍니다. 그런데, 옛날에 요 형이, 요 건물을 은행에 이런 그 담보로 제공하고 돈 좀 빌리 생기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3억 있답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3억. 그럼 이제 형이 요 건물 속에는 지금 3억의 채무가 있잖아. 그죠? 요 채무가 있는 요 은행에 채무가 있는데 동생한테 주면서 뭘 하겠죠? 네가 갚아주고 요 해라 이렇게 하겠지 뭐. 그죠? 예. 요 동생 네가 요거 채무는 네가 안고 요금을 네 정려 받으라 하겠지, 그죠?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 공제를 생겨나겠죠. 내가 그 채무 3억 갚아줄게, 응? 하고 고맙다 하겠지 뭐, 그죠? 이익 공제를 생기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동생 입장에서 공짜로 받은 거 얼마? 2억이지. 이거는 뭐죠? 정려사나 공짜니까. 정려가 2억이 된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건물 5억짜리입니다, 그죠? 5억짜리 요 중에서 공짜로 넘어간 거는 2억이죠. 그럼 요 중에 3억은 대가가 있죠? 유상이잖아. 2억은 무상 맞죠, 그죠? 무상. 2억 공짜니까. 그런데 3억은 뭐냐면은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또 안았잖아. 대가가 있으니까 유상, 유상. 유상이잖아, 그죠? 유상은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됩니다. 얼마? 3억. 요거 이해할 수 있는가? 요거 이해하면 끝났잖아, 그죠? 이걸 우리 보세요. 이걸 뭘 하죠? 채무를 부담시키는 거죠? 요걸 부담시키는 조건을 해서 뭐 한 거? 정리했잖아. 채무 부담부 정려라 하고 읽을 때는 요걸 빼버립니다. 그죠? 뭘 한다? 시작. 부담부 정려. 그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파트를 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하나 꼽아라 하면 요겁니다. 부담부 정려. 요거.
알겠죠? 부담부 종류. 말을 이래보면, 얼른 보면 어려운 말이 같지만은, 요, 채무를 넣어보면은 뭐,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아, 채무를 부담 조건을 정리했구나. 그렇죠? 그죠? 부담부 종류. 요거. 요거 나오거든. 요거 생각하면 돼. 요거. 응? 응. 알겠죠? 그럼 이때 자, 마무리 할게 보세요. 요, 정려가 되는 거, 요거는, 정려세는, 정려세가 나오잖아. 그죠?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형이 냅니까? 동생이 냅니까? 동생. 정려세는 그 정려받은 사람, 수정자가 내야 되니까 동생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양도세는 양도 한 자니까 누가 세금 내야 될까요? 형이 내야 됩니다. 그죠? 형. 알았죠? 형. 요거는 무상. 요거는 유상. 무상, 유상. 알았죠? 무상, 유상이다. 요걸 부담부 정렬을 하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동생이 아니고 형의 배우자랍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다.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이라면은 부부 간에는 원칙상 양도는 뭐로 간주한다? 정려. 이 사람이 만약에 형의 배우자라면은 요게 정려가 되겠죠. 원칙이 그죠? 그럼 결국은 정려가 얼마? 5억. 그래, 부부 간에는 채무가 있는 이런 건물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모두 뭐 돼버리죠? 정려가 돼버립니다. 정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 특수관계자를 하면은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소모를 구분하고 그 기타 이러고, 기타. 나머지. 여기 이제 이 아닌 사람, 배우자와 좀비 아닌 사람에게 이제 대표가 뭐가 있죠? 형제, 자매, 뭐 일가, 친척. 친족이잖아, 그죠? 이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특수관계자를 합니다. 근데, 막 대표로 형제자매는 따로. 여기는 매매가 성립합니다. 형제자매는. 예. 배우자하고 아들, 부자 간에, 부부 간에는 성립 안 하지만 원칙상 형제 간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형제 간에는. 예. 그래서 여기 성립한다. 여기에 부담부전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정리할게 보세요. 양도가 되는 3억은 채무잖아. 맞죠, 그죠? 요 채무 3억이 양도가 되죠. 결과적으로 요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는 정려. 그렇잖아, 그죠? 3억이 채무잖아. 그럼 채무가 뭐가 된다? 양도. 나머지는 정려. 그래서 아, 이제 자, 부담부 정려 나왔네. 여기서 요게 양도, 요거는 정려. 그죠? 부담부 정려. 알겠죠? 그죠? 부담부 정려. 요게 네 번째.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매매.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등기 넘어갔다. 그죠?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갑이 을한테 넘겨줬다. 넘겨줬다가 둘이 이제 그 후에 소유권 넘기고 나서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야, 이거 우리 다시 물리자. 요거 물리잖아. 둘이서 그 당사자 그래 서로 하자. 어 그래 하자. 뭐 서로 간에 그죠? 해지할 수 있잖아. 그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요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이 경우에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죠. 을에서 다시 넘어간다. 그죠? 넘어갈 때 이때 이걸 갖다 우리가 을이 갑한테 다시 양도한 걸로 보느냐, 그렇잖으면 처음부터 매매 사실이 없었던 걸 보느냐? 양도로 봅니다. 알겠죠? 양도.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여기 매매를 하는데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더라. 사기를 당해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죠? 이거 무효해 주세요. 무효.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판사가 결정해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답니다.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알았죠? 양도 아니다. 예. 그래, 합의에 전에 양도를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갑이 1억에 넘겼던 것을 을이 취득했다가 다시 1억짜리 넘겨줬다.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에 넘겼으니까 양도 차익은 없죠? 양도 차익 없으니까 양도세는 안 나오겠지. 그런데 무슨 세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되지. 요게 뭐다? 합의 해제. 그래서 합의 해제는 양도다. 합의에 의한 해제로 인해서 넘어가는 이건 양도로 보지만은 판결에 의한 해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X다, 그죠? 알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요걸 따서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매, 수, 대, 부, 합. 시작. 매, 수, 대, 부, 합. 한 번 더 시작. 매, 수, 대, 부, 합. 요거 양도. 양도. 요거는 양도 아닌 거. 끝났습니다. 요게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갑이, 그죠? 갑이, 을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데, 을이, 그래, 빌려줄게. 그래, 당신은 신용이 없다. 그래서 당신 못 믿겠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땅, 요거 내한테 소유권 넘겨도, 소유권 넘겨주면은 요거 내 담보해서 돈 빌려줄게. 요거 내가 나중에 갚으면은 요거 다시 넘겨줄게. 알겠죠? 그죠? 여기 담보. 요걸 우리는, 요런 걸 우리 뭐라 하냐면, 환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환매 등기. 예. 그 돈 빌리면서 요거 확실, 담보 확실하잖아. 그죠? 요거 넘겨도 등기는 매매가 아니고 환매 등기. 그러면은 요거 갚으면 넘겨줄게. 그죠? 요런 등기는 양도세 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잠깐 몇 개 난 거잖아. 그래, 요걸 뭐라 부르죠? 예, 양도담보. 양도 했는데 무슨 쪼로? 담보 쪼로 했죠? 요걸 양도담보로 합니다. 요거는 양도세 과세 안 한다. 알았죠? 양도담보는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났습니다. 자, 요거는 매수대부합은 양도. 요 상속 중에 양도 아니다. 그죠?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는 담보 아니다. 그죠? 양도 아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환지인데, 이거 있잖아. 환지인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정환지, 가만지 있죠? 그죠? 정환지, 가만지, 요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무슨 세? 취득세. 이거 내야 되잖아. 감소된 부분은 무슨 세? 양도세. 요런 단서가 있으면 시험 내야 된다. 그죠? 그냥 환지는 세금 안 내는데, 감소되다. 그죠? 가만지 있다. 그건 시험 내야 되잖아. 팔았으니까. 그죠? 또 하나, 공유물 분할을 했는데, 아까 이거 나눴잖아. 그죠? 나눴는데, 만약에 50% 가지고 있다가, 50% 가지고 있다가,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70%, 30%. 그 지분이 증가한 자, 지분이 증가한 자는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되고. 당연하죠, 그죠? 지분이 감소한 자는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된다. 이건 단서 조항에 따라 합니다. 알겠죠? 단서가 붙어 있으면은, 이해하면 되죠, 그죠?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감소한 자는 양도세 내야 된다. 알았죠? 자, 요거, 아까 양도담보를 그랬잖아. 양도담보인데, 요걸 만기가 돼, 요걸 못 갚았습니다. 갑이 못 갚았다. 그러면 진짜 넘어가잖아. 이제 본 등기 실은 얘기죠, 그죠? 진짜 넘어가면 그거는 뭐가 된다? 양도. 그래서 요 양도 담보는 세금 안 내는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 뭐 했다, 그죠? 불량했다, 소유권 넘어갔다, 그거는 뭐가 되고? 양도세 내야 되잖아. 그죠? 맞죠? 요런 단서 조항이 있으면 양도가 되어버린다. 예,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이 사람. 아, 이 사람, 양도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요 건물에 대한 채무 담보니까 요 건 부동산이잖아. 세금 내야지, 취득세. 예. 양도의 상대는 취득이 되니까. 양도를 본다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취득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요게 이제 건물이 되지. 만약에 과세 대상이 건물이 아니면은 관계없지.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라든가, 그죠? 다른 과세 대상이 아니면은 아닌데, 그 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예. 항상 양도면 상대방은 뭐가 되죠? 취득. 알겠죠? 예. 이상, 요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하고 OX하고 두 건을 했습니다. 그죠? 요거 해봤어요. 알겠죠? 그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 하겠습니다. 차익 부분.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